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시작할게. 1980년대가 배경이고 김달재씨라는 인물이 우연히 친구인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조박사라는 사람에게서 우산 하나를 얻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우산이 케이스가 무전기 모양으로 생겼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 김달재 씨를 정보기관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알고 스스로 막 몸을 사리고 조심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권력의 맛을 보는 거야, 김달재 씨가. 그 내용이야. 우리 본문 볼게요. 김달재 씨는 퇴근하기 무섭게 뽀로로 집으로 달려가던 묵은 습관을 버리고 김달재 씨 중심 인물이야. 김달재 씨는 퇴근하면 뽀로로 집으로 들어가던 사람이었는데 그 습관을 버리고 밤늦도록 할일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습관을 몸에 붙였다. 밤늦도록 할일 없이 길거리를 왜 배회할까요? 자, 우산을 통해 주목받기 위해서야. 우산을 통해 주목받기 위해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다음에 나와요.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공중변소나 포장마차 안에서 백화점에서 사지도 않을 물건을 흥정하거나 정류장에서 토큰 아니면 올림픽 복권을 사면서 그리고 행인에게 담뱃불을 빌거나 더욱 과감하게는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길을 묻는 신용을 하는 사이에 마주치는 각계각층 사람들을 상대로 달재 씨는 실수를 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렷한 의식을 드러내기도 해가며 우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 여기까지 간략하고요. 자, 지금 한 가지 목적으로 수렴되는 한 가지 목적으로 우산을 갖다 가지고 권력을 과시하는 거야. 그 목적으로 수렴되는 모아지는 수렴된다는 것은 모아지는 수렴되는 인물의 의도적 행위. 인물 누구야? 김달재지. 김달재 씨의 의도적 행위야. 의도적으로 이제 우산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눈에 과연 우산이 어떻게 비치는지, 그리하여 상대방이 우산 임자인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반응을 떠보는 작업을 일삼아 계속해 나갔다. 여기서 우산 임자인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반응을 떠보는 작업. 이 작업이 권력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거야. 참으로 긴장과 전율이 넘치는 뻐근한 나날이었다. 구청 호적 계장의 지위에 오르기까지 지금 김달재 씨는 구청 호적 계장이야. 이게 김달재 씨의 직업이고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높은 지위가 아닙니다. 지위가 아니야. 오래까지 여태껏 전혀 몰랐던 세계가 구청과 자기 직구석 바깥에 따로 있음을, 자, 여태껏 전혀 몰랐던 세계, 어떤 세계? 권력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세계, 권력 관계에서 우위에 위치한 세계, 우위에 위치한 세계가 구청과 자기 직구석 바깥에 따로 있음을 그는 우산을 통해서, 자, 우산을 통해서요, 권력 맛을 보는 거야. 비로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을 종합해서 몇 가지 결론을 얻는데 성공했다. 해가지고 첫째, 둘째 이렇게 나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순서를 나타내는 표시지, 그지? 순서를 나타내는
펼치고요. 진짜 무전기에 익숙한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극의 대부분의 서민들은 의외로 쉽사리 우산에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이었다. 대부분은요, 이 우산이 진짜 무전기인 줄 아는 거야. 진짜 무전기를 쓰는 사람은 대부분 이거 가짜라는 걸 아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진짜 무전기를 안 쓰니까, 이거 저거 진짜 무전기. 저거 가진 사람은 권력층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둘째는 상대방이 무전기를 지니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확 달라진다는 사실이었다. 무전기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 이건 무전기를 지니고 있다. 이거는 누구라는 거야? 경찰이나 아니면 높은 권력기관에 있다는 소리야. 권력기관에 있다는 소리고, 그걸 알아차리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요. 사람들의 태도가 확 달라진다는 사실. 자, 왜 사람들의 태도가 확 달라질까? 권력의 폭력성을 맛본 거야. 일껏 하던 이야기를 뚝 그치거나, 자, 하던 이야기를 사람들이 그걸 갖다 무전기로 알아보는 순간, 하던 이야기를 뚝 그치거나 얼렁뚱땅 말머리를 돌리는 등으로 지연제도 없이 공연히 급부터 집어먹고, 깨제재한 몰골을 자기한테, 깨제재한 몰골의 자기는 누구야? 김달재 씨지. 김달재 씨한테 갑자기 저 자세로 구는 것이었다. 요게 이제 사람들이 뭐 권력의 폭력성을 보았기 때문에 권력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거야. 이런 권력기관에 가면 사람 죽어 나온다더라. 많이 다친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걸려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겠지. 밤 늦도록 수고가 많다면서 한사코 술값을 받지 않으려 하던 어떤 포장마차집 주인의 경우가 단적인 예이다. 셋째, 노골적으로 손에 쥐고 보여줄 때보다 그냥 뒷공무니에 꿰찬 채 부주의한 몸가짐인 척하면서 후도자락을 슬쩍들어 케이스의 끝부분만 감질나게 보여주는 편이 오히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반응도 민감하다는 사실이었다. 김달재 씨는 그렇잖아도, 자, 짧은 머리를 더욱 짧게 깎았다. 우리 생각해봐. 우리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굉장히 짧은 머리에 사복을 입고요. 뭔가, 날카로운 눈초리를 보는 그런 거 연상되지, 그지? 더 짧게 자르고요. 옷차림도 낡은 양복에서 소프티한 잠바 스타일로 개비, 갖춰 입었다는 거야. 바꿔 입었다는 거야. 했는가 하면 9층 밖에서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 버릇했다. 선글라스 끼고 왠지 어떻게요? 정보기관의 사람인 냄새가 펄펄 풍기게 하는 거야. 지금 외향의 변화를 주는 거야. 외향의 변화를 주어 적극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허구적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달재 씨는 그처럼 달라진 모습으로 짬만 생기면 할일 없이 그 길거리를 나다니며 청명한 가을에 우산을 이용해서, 이 청명한 가을 우산이 필요 없는 그런 날씨잖아. 그지? 우산이 필요 없는 날씨에도 우산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떠보는 색다른 취미에 점점 깊숙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 중략하고 그 다음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자 까닭 모를 흥분과 기대감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다. 이제 이렇게 그 일을 배회하는데 뭔가 일이 생긴 거야. 한건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제껏 맛보지 못한 엄청난 보람을 느끼게 될 일대 사건을 만날 듯 싶은 예감 때문이었다. 그는 다른 행인들이 종종 걸음으로 달아나는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김달재 씨는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가는 거야. 자, 왜? 자, 위험한 상황으로요. 위험한 상황으로 가르고 있는 거야. 위험한 상황으로 가서
우산을 이용해 흥미를 느끼려고 하는 거야. 흥미를 느끼려고 지금 갑니다. 데모하는 현장 가는 거야. 예상했던 그대로의 살벌한 풍경이었다. 시위 현장이야. 데모 현장이야. 깨진 보도 블록 조각이나 돌멩이들이 인도와 차도 가릴 것 없이 사방에 흩어져 나뒹굴고 있었다. 시커먼 그을음 연기를 피어올리며 불타는 자동차와 창유리가 박살난 건물도 보였다. 김달재 씨는 주체 못할 지경으로 쏟아지는 눈물 콧물도 돌볼 겨를 없이 왜 눈물 콧물이 났냐면 이거 시 현장이니까 체류탄 가스라는 걸 던져 왜 체류탄 가스라는 게 던지면 거기 막 눈물 콧물 나가지고 거기서 잊지 못하고 흩어져야 돼 사람들을 시 현장에서 흩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체류탄 가스를 던졌는데 거기로 간 거야 그게 막 눈물 콧물이 막 흘렀는데도 돌볼 겨를 없이 여전히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체류가스에 심하게 오염된 지역을 향해 가까이 접근했다. 중무장한 정경대에 의해 도로가 완전히 차단되어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해지자 달채 씨는 구경꾼들 뒷전에서 작은 키를 한껏 발돋움하고 시 현장의 분위기를 살폈다.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저쪽 건물 모퉁이에서 어기찬 함성이 아직도 기세를 올리는 중이었다. 사복 경찰관들한테 붙잡혀 끌려오는 학생의 모습이 구경꾼들 어깨 너머로 내다보였다. 달채 씨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앞사람들 틈바구니를 비집고 전면으로 성 나갔다. 이봐요 거기! 하면서 지금 사복 경찰을 불러요. 김달채 씨는 창문마다 칠망이 쳐진 버스 안으로 학생들을 마구 밀어넣는 사복 경찰관들을 향해 느닷없이 목청을 높였다. 아직도 어린애야. 다치지 않게 살살 좀 다둬.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김달채 씨 자신도 깜짝 놀랄 지경이었다. 어디서 났겠어? 그 우산에서 났겠지. 우산 그지? 당신 뭐야? 옷깃에 비포를 단 사복 차림의 청년 하나가 비포라는 것은 자기들만 알 수 있는 표시를 한 사복 차림의 차림의 청년 하나가 달려와서 김달채 씨의 가슴을 때밀었다. 나 이런 사람이요. 김달채 씨는 응겹결에 잠바 자락 한쪽 한 끝을 슬쩍 들어 뒷주머니에 꿰찬 우산 케이스를 내보였다. 하지만 상대방 청년은 진짜 무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이야. 우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야. 진짜 무전기에 익숙한 인물이야. 그러면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우산 케이스 끝자락을 보여줘도 아무 소용이 없겠지. 상대방 청년은 그런 물건 따위는 애당초 그들떠 볼 생심조차 마음조차 하지 않았다. 당신도 저 차에 같이 타고 싶어? 여러 소리 말고 빨리 집에나 들어가 봐요. 이른바 닭장차에 어린 학생들과 함께 실리고 싶은 생각은 물론 틀 것만큼도 없었다. 옷깃에 비표를 단 청년이 우산을 우산 이상의 것으로 보아주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도리가 없는 노릇이었다. 김달채 씨는 남의 체마밭에서 무 뽑아 먹다 들킨 아이처럼 뭐뭐처럼 지규법 사용해가지고 무릇주만 꼬락순이가 되어 맥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김달채 씨 자신의 의도대로 지금 안 됐지 그지? 자신의 의도대로 실현되지 않음. 어떻게요? 자신 생각에는 그 끝에 보여주면 이 사복 경찰이 굽신굽신거리면서 조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복 경찰은 거기에 안 속아 넘어간 거야. 우리 뒤에 핵심 정리해보자. 현대소설이고요. 단편소설이야.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몇 년도였다고? 1980년대야.
1980년대 권력구조와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고요. 이것만 비판하는 게 아니고 김달재 씨 같은 이런 쪼잔한 사람도 비판하는 거지, 그치? 자, 상황 논리를 따르는 상황 논리를 따르는 소시민의 타산적 태도에 대한 비판 대한 비판이고 자 특징은 평범한 인물 김달재 씨가요 권력은 진짜 있는 게 아니지 남들이 속아주니까 진짜인 것처럼 느끼지 그지 허구적 권력을 갖게 되는 모습을 통해 권력의 폭력성 자 그런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진짜 그런 무전기를 든 사람한테 많이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서 기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권력의 폭력성을 어떻게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고요 자 해제 볼게 이 작품은 주인공 김달재 씨지 김달재 씨가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친구 조박사라는 친구에게 우산을 받은 거야 받은 우산으로 인해 겪는 에피소드를 통해 김달재 씨가 권력을 형성하는 과정과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 그리고 권력이 몰락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김달재 씨는 친구로부터 우산을 얻는데 그 케이스에 담긴 우산이 무전기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다. 그는 우산을 지니고 있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일부러 사람들에게 우산 케이스를 노출하면서 사람의 시선을 끌고 그것을 즐긴다. 하지만 우산을 무전기로 보게 하려는 자신의 시도가 좌절되자 누구에게서 사복 경찰에게서 좌절되지 그지? 그러니까 자 비굴해지지 그지? 비굴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해와 감상 1980년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권력의 행포나 폭력을 알레고리로 승화시켜 어떻게 해요? 직접 아니고 간접적으로 우의적으로 자 우의적으로 드러낸 소설이 많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 하나야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도 그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 속 인물이 보이는 행위를 분석하여 이 작품에 쓰인 시대적 상황과 연결고리를 찾고 당시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였는지 그 양상을 살펴 이 소설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와 작가의식을 밝힐 수 있다. 자, 주인공 김달재 씨는 권력을 형성하는 과정과 권력 행사하는 모습 그리고 권력이 몰락하게 되는 과정을 군중들의 시선 무전기로 보이는 우산이라는 사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주인공은 친구로부터 우산을 얻고 그 우산이 무전기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다. 이로써 권력을 형성하는데 군중들은 주인공이 지닌 무전기를 훔쳐보며 자 군중들이요. 스스로 감시해요. 스스로 조심하는 거야. 감시하고 규율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는 푸코가 말한 미식을 역적 규율 권력이 1980년대 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감시하는 거야. 또한 김달재 씨가 군중들의 시선과 보이지 않는 규율 권력을 감지하고 권력을 가시적으로 행사하려는 권력지향적 인물로 변한다. 김달재 씨는 이거 보니까 스스로 알아서 조심하고 스스로 자기를 대접해주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그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거야. 김달재 씨도. 그는 우산이 지니고 있는 자신의 힘을 가시하고자 일부러 사람들에게 무전기를 노출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그것을 즐긴다. 작가는 이 시선 끌기를 통해 1980년대 자 여기서 다시 줄겹자 권력구조와 사회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면서 당시 군중들이 얼마나 자주 권력의 폭력성에 노출되었는지를 드러낸다. 많이 당했으니까 스스로 조심하는 거겠지, 그지? 권력의 폭력성을 어떻게 우의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고요. 문제 풀어봅시다.